다음에 자 오늘 경매 입찰한대요. 분묘 4개 있고 농지형 문제, 대출 문제. 자 요거는 저한테 연락 왔어요. 자 봅니다. 2021에 3416 되는가 모르겠다. 2021에 3416. 되게 걱정하더라고요. 걱정하는데 한번 봅니다. 돼야 되는데 근데 아이고 뭐시 1억 2천 씩 들어왔네 누가. 자 어제 우리 수강생 저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1,400평인데 농지인데 3억 5,800인데 9,300 떨어졌는데 아마 이거 수강생 간대 느낌이야. 1억 2,100 까지 쓰였다 그죠? 그러면 한500더 쓰였네 이 사람은. 500더이 사람은 얼마 쓰였습니까? 아 조금만 아이 사람 맞겠다. 조금 내가 이제 뭐 요거는 무시해라. 여기서 조금 플러스만 해라 했는데 만약에 요거는 무시하고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이 사람은 그럼 됐겠다 그죠? 아마 1억 2,100 썼겠다 내 느낌에 썼는데 매수인이 이 땡땡이 맞겠네. 이 땡땡이 맞겠다. 자, 한번 봅니다. 문자 안 왔나? 한번 보자. 성 1등 했다고 문자 안 와도 모르겠다. 여러분, 입대했을 때 기분 좋을까, 나쁠까? 들어왔다. 원장님, 2021-3416 낙찰 받았습니다. 12180000.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자 와 있다. 12180인데, 아, 7800 맞네. 아니, 이제 온라인방인데. 자, 봅니다. 여기 있죠? 어떻습니까? 느낌이. 뭐, 괜찮죠?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또 뭡니까? 이거. 있죠? 자, 이렇습니다. 묘한 4개에서요. 자, 이거 낙찰 받으면 농장 해줄까, 안 해줄까? 응? 뭐고 안 주고 그러는데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뭐꼭 꼬투리 잡죠 자기들이. 뭐 사실상 농지가 아니고 근데 자기가 이제 물어보니까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를 내면은 발급해 주겠대. 면에서 나중에 낙찰 받고 소유자가 되면은 어쨌든 이장을 하겠다. 이장을 해서 좀 소유자들을 설득해서 이게 분묘를 가 있는 점유자나 뭐 연구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이장해서 농지화 하겠다. 일단은 그렇게 하면 해주겠대요. 해주겠대요. 그럼 일단은 우리는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일단 해야 되죠. 일단 하고 2단은 후진 계약을 넣고 이러는 거지. 뭐 일단 해야 됩니다. 하고 관외 구제하고 또 우제 되는 거냐. 관외 구제 같으면 뭐라고? 뭐 나오네. 벌써 사인 팍 되네. 자, 일단 자고지간 일단은 도전하자 됐습니다. 도전했는데 내가 요럴 때는 요거를 무시하고 여기서 답을 잡아라. 이게 조금 썼죠? 그럼 이 사람 뭡니까? 요기서 또 조금 내린 사람도 어디입니까? 1억 1,300원. 400만 내리고 요는 400만 원 올리고 올린 사람은 되었고 내린 사람은 떨어졌고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낙찰 받았을 때 대출 얘기 나왔어요. 대출. 자, 옛날 봅시다. 옛날에 장 씨가 2억 5,300 주고 대출을 2억 한 7천 받았다. 뭐 이런 거네. 이게. 그럼 장 씨가 여기에 받을 때 요것만 대출을 잡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에 담보를 잡을 때 은행에서 다른 담보가 이었는 거 한번 봅니다. 장 씨가 통영 추입에 가서 그죠? 3억 160만 원을 설정하고 건전하고 지상권까지 같은 날 해줬다. 무슨 말이죠? 그러나 또 돈이 없어갖고 또 개인 사채로 3천만 원더 빌린 적이 있다. 자, 그러면 요 담보가 요밖에 없어요. 요 필지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공동담보 이런 게뭐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요 담보를 잡고 또 대출도 다 있다 그죠? 해준대. 자, 우선 요리 낙찰 받았을 때 대출이 얼마 되느냐? 대출 얼마 해줄까, 여기서? 3억 5,800짜리 내가 1억 받았어. 그럼 대출 얼마 해줄까, 은행에서? 90% 대출. 내가 지인장 같으면 90% 해줍니다.
알겠죠? 원래는 예로 땅이 3억짜리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요 60% 정도, 말 기분 좋으면 70% 이 정도는 다 대출 나갑니다. 빈 땅은. 그럼 뭐 한 1억 8천 내지 한 2억 정도는 대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경매락해서 1억 2,100에 받았는데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나머지 좀 필요합니다.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해줄 겁니다. 아시겠어요? 80%에 돌아. 그거는 막 기분 해줄 거고. 내가 볼 때는 80%. 8, 막 이렇게 돌아. 막 그거는 기분 해줄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90% 다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막 알았습니다. 35,800에 낙찰 받은 건데. 자, 그럼 지도시는 몇 프로 줘요, 사람은? 3.4. 농지원부 있으면 1.6.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았어. 잔금 치렀어요. 예를 대출 1억 받았어. 그럼 내 돈 한 2,100만 하고 취득세가 3.4% 한 360만 원. 아, 그래갖고 한 2,400 들어갔어요. 1억 2,500 정도 투입 비용이. 자, 들어갔다 봅시다. 그러면은 3억 5,800인데 이게 지금 토지용 계획을 보니까 용도지역이 뭡니까? 용도지역이 발전인데 계획관리지역이다. 좋은 거죠? 좋은 거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데 뭐 하여튼 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다. 자, 근데 요거는 농지연금 될까 안 될까? 응? 아까 묘가 있다 하더라. 묘가. 묘가 있으면 아까 농지연금 됩니까 안 됩니까? 된대요. 요 면적만 빼고 이렇게 계산한대요. 자, 그래서 요거를 안 그러면은 묘 있는 거는 또 주인을 찾아갖고 잡으면 됩니까? 이거는 사가라 이거. 어? 요번에 싸게 줄게. 무슨 말 알겠죠? 그 부분을 너가 좀 사가라. 요 묘 있는 부분. 자, 요 길이니까 요서 요 정도 니가 그만 요 사가라. 요 정도 알겠죠? 그러면은 뭐 3천 받든지 뭐 받겠죠? 얼마 정도? 한 3천만 원 받아갖고 요 넘가주는지 하면은 이제 더 좋은 거죠, 자기는. 그죠? 이제 은행 뭐 지돈 들어간 거는 대출 뿌리고 지돈 2,500 들어간 거는 뭐 그 팔아갖고 막 제한 뭐 끝나는 거고. 자, 그래가지고 그럼 이번에 농지가 없다 하더라고. 농지 대량이 없다 하더라고. 없으니까 만들고 농지 대량 만들어가지고 막 5년 지냈다. 그죠? 5년 지냈다. 그럼 뭐 됩니까? 5년 지나면은 예로 3억 5,800인데 한 4억 되겠죠? 그죠? 한번 5억 봅시다. 5억을 보면은 60세다 크면은 170만 원. 60세다 그죠? 5년에 뒤에서 60세다 크면 170 180. 여기서 왔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수신증을 하면은 1억 2200을 인출하고 그러면 대출 받아가고 내 돈들하고 다 빠지나는 거죠? 그러면 120만 원은 배우자 사망할 때까지 125까지도 준다는 120만 원. 알겠죠?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그럼 본인이 도움 되는 겁니다. 자, 뭡니까 이게? 농지연금으로 풍요로운 노후 생활 합시다. 담보 농지로 영농 및 임대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게 농어촌 공사에서 붙여놨. 제가 저 주남저수지에 제가 등산을 자주 하거든요. 요 농전에 있네. 한국 농어촌 공사. 농전에서 요거는 앞에 05입니다. 자, 농지연금 물어보라고 요 전화하세요. 05 붙여가지고 연락 하든지 안 그러면은 1577-7770. 자, 이거 보세요. 농지연금은 문의처 어디입니까? 1577-7770. 자, 우리 공매의 문의처 1588에 어디요? 몇 번? 531. 오케이. 1588에 532. 공매는 532. 농지연금은 1577-7770. 1577-7770.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학원에 오는 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도움 되는 거예요. 아주 보면은 정말 원장님한테 정말 뭐 매달 120만 원 받을 때부터 뭡니까? 나 10원도 낸 것도 없는데 그죠? 이거 다 갚았고 대출 다 갚았고 대출 끊고 120만 원 통장 들어올 때마다 누가 생각납니까? 야, 황경진 경매학원에 참 그때 뜬 거 잘했다. 그죠? 참 1년 수강 내가 잘 했다. 그죠? 250만 원 안 아깝다. 그거 혼자 있는 겁니다. 두 달만 뭐 하면 뭐 되는데, 그죠? 원장님은 뭐 수강사에도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찰이 됐다고 문자가 왔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문자가 많이 와요. 오고 막 물어보고 옵니다. 제가 전화하세요 하면 제가 받으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어느 분이 집에 아파트 2등 했대. 2등 그래서 전화와서 20일에 109147 한번 봅니다. 20일에 109147 20일에 109147 자, 여기 이제 입찰을 했는데 LH 그 포기하는 물건이래요. 자, 포기하는 물건인데 3억 4천짜리가 쭉 떨어져가지고 다시 빼갖고 떨린다 그런 거는 대부분은 이제 포기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요리 들어갔는데 떨렸다. 요리 들어갔는데 2등 때 2등 들었대요. 그래서 한 뭐 조금 간만 잘 떨어졌대. 그래갖고 떨어진 거 뭐 약이 뭡니까 그랬더만은 이제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요리 떨어졌는데 이거 어제죠? 어제죠. 법원 우리 학원 앞에 7월 12일 어제네. 떨어져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 요 3억짜리인데 3억짜리 세입자가 있는데 우선 변제금만 주장하고 대항령을 포기하겠다 해갖고 저에게 문제없이 낙찰을 받았는데 3억짜리가 세입자 있는 건데 자기는 2억 6천 2백을 썼는데 700, 800 사기 썼는데 누가 또 2억 7천을 써가지고 떨어졌다. 자,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는 그냥 막 넘어가고 아파트는 넘어가는데 요거 천안에 요거 들어간대요. 천안에 잘 보세요. 17번 이거 잘 보세요. 긴장해서 보세요. 천안에 50% 떨어진 아파트가 있어갖고 요거를 대신 또 들어간대요. 대학님 전 이때 왔는데 들어간대요. 전화 안 했으면 이 사람은 막 큰일 날 뻔했어. 한 2천만 뛰었다 내가 볼게요. 1500 뛰었네. 1500 오늘 오후 5시 망합니다. 이처럼 될까요? 요거는 물어봤어요. 단돈 10원도 배분받지 못하는 선순임 차인 1억 9천원 납작하에 추가로 인수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러면은 수요일 오후 5시 이내 내가 1억 6천에 만약에 입찰할 때 선순위 보증금 1억 9천은 3억 5천인데 와이프가 알면은 참 좋아하겠다. 그죠? 입수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장님하고 잘 사귀어가지고 손해볼까 덕볼까? 응? 여러분들이 덕볼 일만 생겼지 손해볼 일은 없어요. 있죠? 자,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매의 재산 명세는요, 보통 이제 우리 옥션원 본 사람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들어가죠? 자, 봅니다. 천안에 전용이 25평. 그죠? 자, 여기 뭔가 권리신관, 뭐, 대항령이 있다. 뭐, 조심하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절반 떨어졌어요. 절반. 절반 45%까지 떨어졌다면. 근데 어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어제 5시 여기네. 어제 5시. 요 들어가려고, 이제 어제 했다. 나한테 전화 옵니다. 오늘 개찰된 거죠. 지금 보기에는 유찰됐네. 들어가면 기분 좋았겠죠. 1억 예로 뭐 1억 8천이나 들어왔다 그 뭐 자기는 1등 됐으니 기분 좋다 했지만 나중에 보면 잘못됐다. 자, 봅시다. 들어가면 되는 거 지금. 자, 대지 거는 당연히 지분이고 그죠? 84점 천안입니다. 천안에 자, 여기 보면은 전입자가 있습니다. 윤씨가 있고 1억 9천입니다 했습니다. 자, 전입자가 조사할 당시에 전입이 있고 그 다음 배분을 했느냐 자, 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전입 확정을 하고 1억 9천 줬습니다. 이분은 전입은 좀 빠른데 확정이 늦어버렸어요. 좀 늦었어요. 2년 정도 늦습니다. 자, 그럼 이 전입이 2019년 8월 19일이 이 밑에 칸에 압류 설정일자보다도 다 빠릅니다. 제가 보니까 빠르기 때문에 선순이다 후순이다. 선순이 맞죠? 선순이 맞죠? 자, 확정일자 같으면 좋은데 같으면 아무 별 문제 없어요. 없는데 2년 정도 늦죠 지금. 2021년 5월 달이니까 확정일자를 따지 보면은 이 사람은 자 일단 봅시다. 임차인이 1억 9천인데 건전당권자. 자, 건전당권자를 따지 보면은 여기에 이영주 씨를 보면은 이 사람이 배당 먼저 받아야겠죠. 7,500 달라 이 말이죠. 군부이 빠르니까 이게. 자,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세무서에 21년도 2월 달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것도 압류도 빨라요. 빠른 대신에 법정기일도 빠르다 넣었다 지금. 이게 더 빠르죠? 이거는 무시해도 요것만 해도 빠릅니다. 얼마? 1억 7,900. 그러면 세입자는 돈 받을 게 없다. 예를 1억 5천을 팔았다 치면은 누가 갑니까? 그럼 세무서가 지금 세무서 6월 30일이고 은행은 또 6월 15일 은행에서 먼저 가져가고 또 세무서 줄을 딱 서가 있죠. 그럼 결국 세입자는 이 확진일자 여기니까 이 두 개 다 앞에서 다 주소 간다고 지금. 그러면 세입자가 가져갈 거는 10원도 없어요. 그러면 1억 9천은 누구한테 들어가겠어, 세입자는? 낙찰은 내놔. 이럴 거다 아닙니까? 1억 9천을. 그런데 낙찰 받는다 말인데, 지금. 10원도 못 받는데. 안 그래요? 그럼 뒤에 거 보자, 뒤에 거. 뒤에 거는 뭐냐? 뒤에 거는 쭉 있는데, 요것도 조금 빠르죠? 요것도 선순위. 자, 9층은 280만 원. 제가 뭐, 요것도 좀 선순위 치자. 선순위. 그러면 크진 않은데, 좀 선순위. 자, 9층은 이겁니다. 9층은, 여기에 해당되는 9층약입니다. 9층.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법정기일이 빠른 게 당연히 280만 선순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늦으니까 아니면 빼삐고, 유성구청. 요거 천안이죠. 천안에 요, 자, 9층은 해당 9층만 찾으면 돼요. 다른 거는 다 쉴데 없습니다. 알겠죠? 쉴데 없어요. 시도 마찬가지. 자, 좌우지원 시청도 대전시청, 이것도 다 필요 없냐, 이거. 자, 좌우지원 큰 거 두 개, 요기입니다, 요거. 다른 건 없고. 세무서. 일단 요것만 하나만 봐도, 세무서만 봐도 이 사람은 받아갈 리가 없어요. 잘 보세요. 북대전 세무서만 해도 전입 확정 중간에 요 딱 압류도 들어갔고 법정기일도 또 빠른 게 중간에 딱 낑겼습니다. 1억 7,900 달러에 맞는데 지금. 그러면 1억 9천은 10원도 못 받는다 이 사람. 자, 10원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요서 낙찰을 내가 예로 1억 5천에 받아버리면은 어제는 1억 5천 400이거든요. 예로 그 자기는 그지 그더라 뭐 1억 7천에 샀더라. 그럼 1억 7천을 받으면은 아까 1억 9천 자리가 있었잖아. 호랑이 한 마리. 완전 요는 내가 덮어 쓰는 거. 그 플러스 1억 7천을 줬으니까 얼마인 거라면 3억 6천. 그럼 뭐 사모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하여튼 단기만 하고 쏙 빠져나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뭐 호이 나야 눈물을 찌그찌그 흘리면서 이제 호이 나야 이제 쫓아옵니다. 호이 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보이거든요. 어제까지만 있었습니다. 원래 재산 명세는 온비드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옥션으로 해서 끌고 온 겁니다. 요거. 그 입찰 정보에 보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네. 사라졌네. 지금 보니까 이게 온비드 본적이 들어왔더니 이제 천안에 있는데 요 세 번째 요 딱 붙어 있거든요. 파란 그 있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어제까지 딱 하고 나니까 다시 끝나니까 이 도망가 버렸어요. 예, 재산 명세 도망갔습니다. 자, 하여튼 17번 동그라미 10번 우리 수강생 1,540만 원 버렸다. 전화 한 통에 1,540만 원 버렸습니다. 알겠죠? 우리 아파트 떨어졌다고 열반다고 또요 또 들어간다 하길래 내가 한 번에 야 참나무가 참아라 참아라 했습니다. 참아라 해갖고 이 사람은 끝났습니다.